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1947년도에 when the Dead Sea Scroll, Dead Sea 죽음의 바다죠. 사해. 자, 사해. 자, 사해. 사해라니까. 자, 사해. 자, 스크롤은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자, 문서라고 해도 되고요. 자, were discovered 수동으로 썼습니다. 자, 발견되었을 때, 자, archaeologist는 고고학자. 자, 고고학. 자, 좀 넣어주지 좀 맞죠. 고고학자들은 자, set 세웠어요. 자, finder's fee 발견자 포상 금액이죠. 발견적인 발견자의 포상을 주는 것을. 자, 포는 여기에 뭐뭐에 대하여서의 뜻이죠. 각각의 새로운 문서. 에 대하여. 자, instead of 뭐뭐 대신해죠. 자, extra scrolls. 자, 그래서 instead of 뒤에 명사 썼어요. 뭐 대신에 scrolls 이 문서들이 자, being found. 자, 그래서 분사구조 플러스 수동태죠. 뭐 대신이냐면은 being found 발견되어지는 대신에 여분의 문서들이 발견되는 대신에. 자, they were simply, they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아까 scrolls죠. 여기서 나왔던. 자, 이러한 scrolls들은 문서들은, 자, were simply 삽입절이고요. 자, 단순히 were 수동으로 썼죠. 자, thorn. 자, tear의 과거 완료 형태. 찢겨졌다. 자, 그래서 찢겨졌는데, part, 부분으로. 자, to increase는 to 부정사의 부사의 목적이겠죠. 자, 증가시키기 위하여. 자, reward. 보상. 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보상, 보상. 자, simply, 아, similarly네요. 유사하게도. 자, 노안이 와서 이제 똑같이 보입니다. 이제. in China, in 19th century. 자, 중국에서 19세기에, 자, incentive에서는 장려금. 돈 주는 거죠. 장려금이, 자, was offered도 수동태에 제공되었는데, 자, for 또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썼죠. 자, finding 하는 거에 대하여.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공룡 뼈를 본스. 자, 그 다음 농부들은 자, locate 됐어요. 위치란 뜻의 동사로 발견. 위치 파악하다 발견하다 뜻이죠. 발견했는데 몇몇의 몇몇을 그러니까 뼈죠. 여기서는 공룡 뼈들을. 자, 온 그들의 땅에서 농부의 땅에서. 자, 그 다음 이제 시제일치 2번. 자, 농부들이 broke 부셨어요. 자, 여기서도 them은 뼈들을. 자, into pieces. 자, broke into죠. 조각조각 냈단 말이죠. 조각.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또 농부들이 저 시제일치 과거 만들었어요. A lot of money는 셀 수 없다고 보고 much로 바꿨을 수 있겠죠. 자, 현대 incentive. incentive 똑같죠. 장려금. 현대도 쓸까요? 현대 시절의 장려금도 no better. 자, 이게 더 낫지 않다 말은 똑같다. 마찬가지다. 라는 뜻이고. 자, company board. 자, 보드는 뭐냐면은 보드판이에요. 보드판에 쭈르르르르 앉아 있는 거는 뭐예요? 회사 이사회. 보드에 이사. 와, 똑똑하죠, 얘.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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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자, 이사회들은 자, promise예요. 약속. 하는데 보너스를 약속한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슉슉슉 끝까지 갈 수 있나요? 오케이. 자, 약속하는데 for는 뭐를? 자, achieved 여기서는 target 수식해주는 과거분사예요. 자, 그래서 for는 위하여보다는 대하여의 about의 뜻으로 썼고, 자, achieved는 성취된 목표에 대해서. 너 목표치? 예를 들어서 뭐 100% 달성하면 보너스 줄게. 그러면 what happens? 무엇이 일어나느냐? 자, 일단 이사회랑 매니저랑 틀려요, 이게. 지금. 자, 매니저는 그냥 하급 관리자를 말해요. 자, 매니저들은, 자, 인베스트, 투자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자, in 어디에다가 또 전치사 ing. 자, trying to lower, 이거 빈칸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목표치를 낮추려고. 자, 그래서, 에너지를 저기 in 여기 썼고요. 1번. 그다음 에너지를 자 in 쓰기 보다는 뜻이겠죠. then. 자, 목표치를 낮추는데 왜? 달성하기 쉽게 하려고. 자, then 뭐보다는 에너지를 in 전치사 또 뒤에 이제 growing the business. 사업체를 키우기 보다는. 자, 사람들은 자 respond 한다. 응답
하는데 자, to 어디에 respond to 쓰죠 전치사. 자, incentive 장려금에. 자, 그다음 by ing요. by doing 함으로써. by ing. 자, what is in their best interest? 자, what도 여기서는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the thing which, the thing which, TTW. 자, 무언가 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무언가 그들의 최고의 이익. 이익만 들어가네요. 이익이 되는 것에 반응한다. 딴 거 별로 신경 안 쓴다. 좀 뭐냐면, 느낌은 selfish의 느낌입니다. selfish에서 아, 지 스스로밖에 모른다 이런 느낌을 썼죠 여기서는. 자, what 또 썼네요. 또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what is noteworthy까지. 자, 전체가 또 절이 주어가 됐죠. 좀 해석상 무언가 주목할 만한. 자, 그것은 자 절이 주어니까 또 단수. 자, 첫 번째로 자 그냥 동격의 구조로 썼네요. a equal b죠 지금. 전체가 명사로 써야 돼요. 지금 보호로. 첫 번째 명사는 how quickly and rapidly 의문사 이렇게 묻겠습니다. 자, 주어 자, 동사죠. 자, 그러면 얼마나 빨리 그리고 급격하게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는지에 주목할 만하다. 자, 웬 언제? 자, 인센티브 이러한 장려금들이 come into play 들어오게 될 때 뭐 작용하게 될 때도 되고. 자, 두 번째도 여기서는 명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명사. 왜냐면은 동격의 보호로 A equal B의 의주동에 여기는 간접 의문문의 보호가 쓰였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 the fact 그냥 명사 하나로 썼죠. 여기. 여기다 쓸까요? 헷갈리니까. 자, 여기서 두 번째 명사 그냥 the fact 단어 단어의 명사 구두로 온 겁니다. 자, 그 다음 동격의 구조죠. 자, 어떤 거냐면 어떤 사실이냐면 사람들이 respond to 응답 하는데 자 어디에 더 incentive themselves에 incentive 그 자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강조용법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돈 자체에 반응하고 not 뭐가 아니라 더 higher intention 더 높은 의도가 아니라 왜 또는 아니고요 의도예요. 자, behind them. 여기서 them이 말하는 것은 인센티브죠. 돈 뒤에 있는 더 높은 의도는 아까 누구였죠, 우리? 예를 들어 아까 더 higher intention에 대해서 뭐 주관식 문제로 써라. 그러면 고고학 발견. 자, 고고학적인 학문적인 발견인데 농부들이 깨부셔 갖고 가져갔죠. 자, 중국에서. 그리고 아까 문서도 찢어서 가져갔고 두 번째는 뭐 회사에 회사 사업에 아까 확장 이 정도인데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매니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매니저들이 목표치를 낮춰갖고 달성률만 높였죠. 이런 식으로 이런 고귀한 목적 뒤에 있는 인센티브보다 목적이 아니라 돈 자체에만 집중하게 된다. 자, 그래서 본문을 한번 더 살펴봤고요. 일단 실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자 여기죠. 자, reward 보상은 자 worker에서 작용하는데 against original purpose 원래 목적이란 말은 숭고한 목적 아까 higher intentions에 빗대어서 반대하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사회에서 빡치게 만들죠. 고고학자들도 빡치게 만들고 사실상 이렇게 분질러 갖고 가져가서 돈 두 배로 타먹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양심적으로 시키더라. 네.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표 성취를 위한 장려금은 목적보다 포상 획득에 집중하게 된다.